경기도가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성별 영향평가 정책 개선 우수 사례 발표 대회를 18일 오늘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열었습니다. 성별 영향평가는 특정 성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성별에 대한 차별 없이 평등하게 개선하는 제도입니다. 성 형평성을 높이고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위해 마련된 이번 발표 대회에선 10건의 우수 사례 발표가 이뤄졌습니다. 최우수상의 영예는 용인시에 돌아갔고 우수상으론 수원시와 안산시, 동두천시가 선정됐습니다.